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. 건강에 정말 좋은 가지와 팽이버섯과 계란,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는 계란. 계란을 먹어야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잘 생긴답니다. 그래서 계란을 매일 하루에 두 개씩 꼭 드시면 좋거든요. 근데 찐계란 뭐 후라이 그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시면 간단하고 쉽게 요리하는데요. 이렇게 잘게 팽이버섯 다 요리를 잘게 썰어서 섞어주면 돼요. 소금 한 꼬집 넣고 아주 쉽습니다. 좋게 섞어서 후라이팬이 좀 적은 거 있잖아요. 거기다가 한 번에 부어주세요. 그래갖고 약불로 저렇게 끄시면 한 3-4분, 4-5분 노릇하게 되면 뒤집어서 한 2분 있다가 이렇게 되면 아주 맛있게 드시는데요. 가족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. 그냥 더 먹고 싶어가지고 애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. 어른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요. 요건 팁, 보너스. 팽이버섯하고 계란하고 그냥 막 이렇게 계란 풀어서 휘저어서 팽이버섯 넣어서 토마토 케첩 한 큰술 넣어서 뭐 두 큰술 넣으면 더 좋고요. 해갖고 휘저어서 만들어서 드시면 아주 영양도 풍부하고 다이어트도 저절로 된답니다. 좋아요, 구독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. 좋은 건강정보로 다시 만나요. 사랑합니다.